혈우병 환자에게 가장 흔하고 심각한 합병증이 혈우병성 관절염. 호동 씨는 이미 관절 나이가 70대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. 이쯤 되면 쉴 법도 한데 스스로 주사를 놓으며 버틸 수 있는 건 아직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. 죽을 고비도 수차례 겪었던 호동 씨.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그에겐 하루하루가 선물과도 같습니다. 거의 뭐 이틀에 한 번 꼴로 맞는 것 같아요. 요즘 또 몸이 더 안 좋아져갖고요. 주사 맞는 횟수가 점점 더 많아졌어요. 형, 건강하신 줄 알았는데. 그죠. 그렇게 보이고 싶어서 많이 노력하죠. 어렸을 때부터 하도 혈우병이라는 이마에 주홍 글씨가 있어갖고 벗어나고 싶었었어요. 나를 모르는 혈우병이 나를 모른대. 아, 어지러워. 호동 씨의 인생에서 지겹도록 따라다닌 혈우병이란 꼬리표. 5살 때 자전거 사고를 당해 간 병원에서 처음으로 혈우병인 걸 알게 됐습니다. 왜 피가 안 멈추지? 아, 이상하다. 지혈이 안 되는데? 할아버지가 이렇게 꼬매시는데 의사 닥터시께서 피가 계속 안 멈춘다고. 이게 뭔 일이냐. 나 이렇게 30년 의사하면 처음 본다. 이상이 있다.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다, 이 아이가. 그래서 병원에 대학병원 가봐라. 중증 8인자 부족 혈우병 환자다. 1% 미만이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진단받았습니다. 저 피 봐. 피가 계속 나와. 괴물이다. 아픈 것보다 견디기 힘든 건 주위의 시선이었습니다. 친구 엄마들이 이리 와. 누가 호동이랑 놀으라 했어. 쟤랑 놀지 마. 무슨 일 있으면 어쩌려고. 막 엉덩이 때리면서 데리고 가고 혼자 늘 쓸쓸하게. 어머니와 단둘이 기초수급자로 근근히 살아가야 했던 호동 씨. 시장에서 일하는 어머니 혼자 생활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. 당시에 저희 엄마가 일 죽어라 해도 한 120만 원, 130만 원 벌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제 병원비만 해도 그 정도 나오거든요. 자고 일어나니 바닥이 피로 흥건했던 아침.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을 가는 중에 어머니는 택시비가 없어 기사님에게 양해를 구해야 했죠. 저 기사님, 정말 죄송한데 제가 지금 택시비가 없어서요. 주소 알려주시면 꼭 보내드릴게요. 기사님은 택시를 멈추더니 당장 내리라며 험한 말을 쏟아냈습니다. 아이, 재수 없을라니까. 욕을 엄청나게 하시더니 뭐 이렇게 막 뭐 연연 하면서 내려 하면서 머리커댕을 끄집고 막 때리는데 그게 전 너무 무서웠고 공포스러웠고.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왜 호동이가 그거를 왜 그러세요? 저희 엄마 때리지 마세요. 그러지도 못하고 바보같이 그래 앉아만 있었던 게 하염없이 울고만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. 가난이 죄다. 가난이 죄구나.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엄청 철이 들어버렸어요.